그런 행사들을 기획을 할때 사실은 늘 제일 염두에 둬야 되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. 그게 이제 거기에서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퍼포먼스를 하는 그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하고요.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기에 그 행사가 열리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들어맞지 않으면 되게 분위기나 아니면은 맥락에서 맞지 않는 생뚱맞은 행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행사를 기획을 할 때는 그 행사가 행해지는 곳의 로컬리티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사가 놓여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같이 전문가들이랑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참여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행사가 제대로 기획돼서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